지난 3월 9일 새 홈구장 개장 경기부터 지금까지 홈경기 전 좌석 매진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대구FC. 지난해 홈경기는 넓은 경기장에 비해 관중이 적어 썰렁했지만 새 전용 경기장이 개장하고 사상 첫 FA컵 우승 등 경기력이 향상되면서 이젠 암표가 나돌 정도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각종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팀스토어 매출도 예상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수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 판매량은 선수들에겐 인기의 척도로 꼽히는데 매번 홈경기가 열릴 때마다 유니폼도 매진 행진 중입니다. 지금 애초에 이제 구단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팬분들이 관심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작년보다 한 4배 가까이 팔린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선수 유니폼은 올해 처음 신설된 이달의 선수상 첫 수상자인 에이스 세징야는 유니폼 판매에서도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선두. 그 뒤를 이어 슈퍼루키 공격수 김대원이 2위를 차지했고 국민 골키퍼로 등극한 조현우가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로는 드물게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골잡이 에드가와 고졸신예 정승원이 4위와 5위를 기록하며 톱5를 형성했습니다. 대구FC는 이 같은 유니폼 판매량 증가에 따라 유니폼과 기념품을 구매하는 팬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종전 낮 12시였던 팀스토어 오픈 시간을 오전 9시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TV 로드 뉴스 우성문입니다.